입법상 주택 건설 공급 절차를 한번 보죠. 먼저 이 주택법상 주택 하면 크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단독주택 하고 공동주택. 이 단독주택은 다시 세 가지 있다. 협의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 공동주택 세 가지 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 주택을 바로 최소한도 단독주택은 한 집 두 집 이렇게 이걸 한 동 진다 단독주택 또 한 동 진다 이렇게 한 동 이렇게 이걸 1호, 2호, 3호 이런 말 써요. 이렇게 공동주택 이렇게 한 세대를 넣는다 이렇게 한 동만 하더라도 여러 세대가 들어갈 수 있죠. 한 세대, 두 세대 구분소유권 인정되니까 구분소유권 인정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30 세대 이런 말 쓰고 그것은 호란 말 쓰고 그래 30호 이상 건설하고 싶다 단독주택을 30세 이상 공동주택 건설하고 싶다 이런 주택 건설에 따른 대지를 조성하게 될 때 그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성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바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작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겠는 자를 사업주체합니다. 사업주체. 주택건설 사업주체 그리고 대지조성사업주체 이렇게 주택건설 사업주체 대지조성사업주체 이렇게 용어로 써요. 그래 이런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바로 승인을 신청합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가죠. 이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바로 60인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요.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그때 승인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때 만약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졌다 합시다.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졌다. 승인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요. 착수할 때는 신고하고 들어갑니다. 이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갈 때 주택단지 전체적으로 받아갔다. 주택단지 전체적으로 받아갔다 전체적으로 아니면 주택단지 하나 있는데 109, 209 이렇게 공구별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209 이렇게 공구별로 사업을 하겠다 받아갔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전체적으로 사업하겠다로 승인받았다면 이 고시가 떨어진 날부터 바로 5년에 들어가게 돼 있어 5년에 사업에 그 다음에 공구별로 사업을 하겠다면 최초 공구는 승인 떨어졌다면 5년에 들어가고 이 공구는 1공구 착공시부터 2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 기간 내에 안 들어갔다 5년 5년 이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보면서 착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어요. 착수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공사 만약 기간에 들어갔다면 공사 진행하겠죠. 이때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공사 현장에 이 공사를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안전하게 똑바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이 승인을 내렸던 승인권자께서 감독관을 보내요. 공사 감리자를. 공사
감열청에서 감독해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주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공적 주체다. 국지공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얘네들이 약속을 국지공을 하는데 사업체가 국지공일 때는 공사 감독관인 감열을 칭하지 않습니다. 이 공사 감자는 주로 민간업자가 민간이 이 사업할 때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공사를 칭하지만 공적 주체 공공사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공공사업주체라고 하는 이 국지공이 하는 사업장일 때는 공사 감자를 칭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 누가 사업할 때는 공사 감독관을 칭하지 않는다고요? 국지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여기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체를 보면요. 이런 사업을 하신 자격자는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도 있고 그리고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 대지 조성 사업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봐봐요. 우리 민간인들은 등록해야만이 이런 사업주체로 등극할 수 있어요. 우리 민간인들이. 이렇게 등록한 자를 약자로 등록사업자 그래. 등록사업자. 뭐라고 한다고요? 등록사업자. 그리고 이 주택법을 공부하다 보면 등록사업자나요. 여기 봐봐요. 등록사업자는 민간인이다 이렇게 해. 이 사업을 하는 자 중 민간인은 등록사업자다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흔히 코아로 건설회사 현대건설회사 프로지오 건설회사 이런 말 들어봤죠. 그걸 우리 법에서는 주택법에서는 그런 회사 이름 안 써. 그런데 뭐라 한다고 다? 등록사업자. 뭐라 한다고? 등록사업자 이렇게 해요. 알겠죠? 이때 우리 민간이 있잖아요. 우리 민간인이 들어봐요. 우리 민간인이 돈 마음땅 벌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주택건사업 대지조사업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때 이렇게 주택을 단독택을 한 동 두 동 호라 마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바로 올해 한 다섯 개를 이렇게 건설해서 팔아먹고 싶어. 아니면 자기가 하나 이용하고 동생 줘가지고 다섯 개를 이렇게 활용하고 싶어. 그때는 다섯 개 친다 단독택을 5호 이렇게 할 때는 그냥 건축법에 따라 건축주의 치료가지고 건축허가 신청해서 허가받고 건축해서 사용하면 돼요. 그냥 팔아먹고 싶으면 자기 하나 사용하고 나머지는 팔아먹으면 되고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단독택을 한꺼번에 연간이랑 해서 1년 동안 20호 이상을 지려고 합니다. 20호. 몇 개요? 20개. 20. 단독택 20호 이상. 여러분이 건설해서 나가고 싶어요. 또 공동택을 1년 동안 연간 1년 동안에 올해 5개 내년 5개 그게 아니고 한 번에 올해 1년 연간 공동택을 20세대 이상 건설하고 싶다. 그래서 나가고 싶다. 또 이 주택 건설에 대한 TL를 조성하는데 1년 동안이 연간 1만 주택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때는 법적으로 등록을 해야 돼. 등록. 그래야 그 사업을 하도록 규제합니다. 1년 동안 단독택 몇 호? 20호. 공동택 얼마? 20세대. 대지는 얼마요? 연간 1만 주택 이상. 그런 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택을 사업을 하고자 한다. 대지조사업을 하고자 한 자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등록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어디다 등록하냐면은 국토교통부한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이때 등록할 때 야 세 가지 서류 준비 갖고 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 법적으로 해. 세 가지 서류를 준비 갖고 와라고 하는데 여기 봐봐요. 세 가지 뭐냐면은 이 사업을 하면은 돈이 필요해. 돈. 그래서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해라. 자본금 3억 법인 만들어서
더비 만들어서 더비 만들어서 하면 3억 원 이상 있음을 입증해야 되고 그냥 개인명을 할 때는 자산 평가액이 6억 원 이상 있음을 입증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은 바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술자. 여기 봐봐요.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건축 분야 기술자 이상이 대종사업자로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통업 분야 기술자 이상을 확보해라 그랬고 또 사업을 하면 사무실 필요하거든. 사무실도 있음을 입증해라. 이런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국장한테 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 국장이 검토해가지고 바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가 아니다. 이게 세 가지 서류 들고 왔는데 이 사업에 보니까 봐봐요. 이런 주택건 사업하고 대정사업을 하겠다는 서류 국장님한테 들고 왔는데 이름 보니까 서류 명단 보니까 이름 보니까 이렇게 지금 국장님한테 찾아왔는데 얘가 바로 한살배기 한살배기 엄마 등에 입혀갖고 왔어. 나 사업 좀 하려고 그래요. 말도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애들은 안 받아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법에는 결격사유가 있어요. 결격사유. 뭐가 있다고요? 결격사유. 야 이런 자는 안 돼.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갖고 가더라도 안 돼. 바로 여러분이 민법 공부하셨을걸? 제한능력자. 공부했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필한자 후견인. 이네들은 단독으로 위안 분별을 할 수 없잖아요. 이네들은 이 사업하기도 달라지면 이거 해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이네들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파산으로서 복권되지 않는 자에 돈만 보면 주워버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빚 때문에 눌려버리는 친구들이. 그리고 사업하다가 문제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죄져가지고 금고 이상을 실형을 선고받고 이법이라든가 부정수표 5법을 위반해가지고 금고 이상을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로 종료를 2년 지나지 않는 자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네들은 이런 사업하도록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격 사유가 있는데 그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장이 등록 내줘요. 그러면 등록을 받으면 그네들을 약조로 등록 사업자 그래 뭐라 한다고 등록 사업자 이해되세요? 이해돼. 등록 사업자. 근데 이거 봐봐요. 이런 사업을 하려는 자가 이자들이다. 그때는 얘네들은 등록 안 해. 그래서 얘네들은 비등록 사업자 그래. 비등록 사업자. 비등록 사업자라고 그래. 얘네들은 이런 사업할 때 등록할 필요 없어. 우리 민간일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민간일 때만. 누굴 때만요? 민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등록하면 등록 사업자인데 그네들도 이 사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있어요. 이때 얘네들이 이렇게 사업한다. 그때는 감독관을 보내는 거예요. 민간업자가 할 때는 믿을 수 없으니까. 근데 위에 국지공이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사 지방사가 사업할 때는 국지공이라고 그래. 국지공. 국지공 공사니까 공사. 국지공은 공적주도로서 이 사업할 때 믿는다 이거 믿는다. 부실공사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니까 감독관을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 이렇게 하셔요. 자 그래 이제 이때 이 사업을 착수해가지고 공사 진행했다. 공사 완료했다 합시다. 공사 완료되면 바로 이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이걸 사용하고 싶다. 이 공간을 뭐 아까 단독택이 쫙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공동택이 쫙 만들어졌다. 사업해가지고 아니면 주택 건설하고 대지가 딱 만들어졌다. 대지 공사 이렇게 끝날 거 아닙니까? 주택 건설이 끝났던 대지공사업이 끝났던 공사 끝났다 이렇게 하면 완성되겠죠. 완성될 때 이걸 사용하고 싶다 그때는 바로 이걸 받아야 돼. 이거 바로 사용할 수 없어. 못 받는다고요? 사용 검사를 받아야 돼. 가면 검사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 신청 누구한테 할까? 사용 검사관제도 가겠죠. 사용 검사권자. 이 검사권자가 15일이면 답을 줘요. 이렇게 사용 검사가 떨어져야 이게 있어야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입주자들 와서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입주자들. 그래서 이제 입주자들한테 와서 사시라고 공급을 해줍니다. 자 이때 사용 검사를 신청하게 될 때요. 바로 누구한테 신청하냐면은 여기 아까 사업계획 승인 받았던 사업주잖아요. 사업주가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여기까지 끝냈다. 지가 사업을 완벽하게 끝냈다. 그러면 이 사용 검사 신청도 그 사업을 끝냈던 사업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사업하다가 중도에 부도 나버렸어. 부도. 파산 나버렸어. 부도.
그러면 이 층은 무너졌다 이거거든. 그때는 이 사합 주체가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저 공사를 시공 보증한자가 있을 수 있어요. 시공 보증자가 있다면 시공 보증자가 잔여 공사 끝나고 신청을 할 수 있어 법적으로. 그리고 2층과 애당초 없었던가 2층도 부도나 버렸다 그러면은 바로 입주 예정자들이 바로 대표 결성해서 입주 지금 입주 예정자들이 시공자 선정해서 잔여 공사 끝내하고 이 친구들이 받아갈 수 있어 대표를 결성해가지고 법적으로. 그리고 이 공사를 맡았던 시공자가 있을 건데 시공자 공사 시공자가 공사 다 끝냈는데 이 사업체가 아무 이유 없이 안 받아가고 있어요. 지금 사용검사도 신청하지 않고 있어. 미적거리고 있으면 법적으로 이 친구가 받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시공자 대신에 사업주 대신에 시공자가 직접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검사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검사권자한테 가는데 이게 중요해. 이제 봐봐. 이게 사용검사권자가 누구냐면요. 이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 저기 제주도다 세종특별시다 그러면 특별시면 특별자치면 특별자치한테 가고요. 세종시에 있다면 그리고 제주도에 있다면 특별자치도사한테 가고 이게 육지 시군에 있다면 시장 군수한테 가고 6대 광시 서울특별시다면 자치구청에 가서 받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자들 근데 저기 사용검사를 이 사업계 승인 내줬던 친구들한테 받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봐보세요. 이 국가하고 한국토용사 여기 봐봐요. 국가하고 한국토용사는 여기 봐봐요. 국가하고 한국토용사 할 때 국자 나왔죠. 국자에 국가 할 때 국. 국가에서 만든 것이 한국토용사인데 국가하고 한국토용사는요. 이렇게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승인 신청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누구한테 받으러 가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러 갈 때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국장이 나머지는 다 그 지역을 지자체장인데 이 국가국 한국토용사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승인 받고 나서 공사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검사를 받고자 합니다.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았던 한국 국가하고 한국토지동산은 검사도 국장한테 받도록 있어요. 그래서 사용검사권자 이렇게 원칙은 이네들이지만 사업장하고는 이네들이지만 외주로 사업을 끝냈던 자가 국가 한국토지동산일 때는 국장한테 받도록 있어요. 이때 사용검사가 들어가면 사용검사 신청 들어가면 15일에 답이 나간다. 이게 중요해요. 15일 수치 아주 중요하고 사용검사를 받으면 건축법상 사용승인 다른 법에 따른 준공검사도 받은 의지하며 이 사용검사 받아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건 중 일부만 완성되고 일부는 아직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독립해서 그랬을 때는 이걸 신청할 수 있어요. 임시로 좀 사용합시다. 라고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사용검사권자한테 이걸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임시 사용 승인 이걸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어떻게 되냐 여기 이 단독택은요 주택건사업 중 이 단독택은 한동이 완성되면 독립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공사 끝나면 그래서 이 주택건사업의 경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 동별로 이 주택건사업인데 이게 두 개 다 주택건사업인데 단독이든 공동이든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동별로 공사가 끝나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갈 수 있어. 뭔 별로? 동별로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고 특히 이것은 또 사용검사도 가능해. 임시 사용도 가능하고 사용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특히 이 공동특여구는 굳이 한동 이게 한동이 지금 150세대가 들어왔는데 예컨대 151동 15층짜리 가지고 뭐 쭉 해서 150세대가 들어왔는데 한동이 다 끝나고 나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공동택은 세대별로 공사 끝나면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 세대별로
그래서 세대별로 공사가 끝나면 공동택은 세대별로 공사가 끝나면 임시 사용 승인증에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갈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하고 대지 조성사업 경우는 1구역 2구역 나눠서 할 수 있어. 승인 받을 때 이렇게 대지 조성하겠다 했는데 1구역 2구역에 나눠서 했다면 구역별로 공사가 끝났다. 구역별로 공사가 끝나면 구역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임시 사용 승인 들으면 사용할 수 있게 주택을 건설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런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쭉. 자, 551쪽부터 빠른 속도로 보겠는데 551쪽. 먼저 사업 주체 찾았나요? 사업주체 뜻이 나오죠. 사업주체라는 것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여기 봐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승인권자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건설 대종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그런 자로는 박스와 같다. 1. 국지. 2. 공. 이렇게 하고 3번은 등록사업자라고. 등록사업자 말한다고요. 등록동감의 사업자 동감치. 그래서 1번과 2번은 공공사업체라 볼 수 있고 3번은 민간업자라 볼 수 있어요. 이때 민간업자가 이 사업 주체로 등장하려면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밑에 봐봐요. 가로 1번 연간 이거 중에 연간 단독택 몇 호 이상일 때 20호 공동택 연간 입세대 그리고 밑에 대지 조성사업 연간 1만 정도 이상을 할 때는 국장한테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자는 등록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등록하는데 옆에다 써봐. 이렇게 등록하면 등록사업자를 한다 이렇게 써놔. 이렇게 등록하면 이렇게 등록하면 등록사업자를 한다. 이렇게 등록하면 등록사업자를 한다. 이렇게 딱 이해를 해두세요. 등록사업자를 한다. 됐죠? 자, 그리고 넘어가요. 일단 넘어가셔서 보면 2번 중요표. 얘네들은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하는 비등록사업체다. 그래 아주 중요하다. 얘네들은 국장한테 등록해야 된다. 그럼 틀리겠어요. 국장한테 등록할 필요 없이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가, 지방사단체, 한국토농사, 지방공사. 얘네들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더 나가서 등록사업자. 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을 하는 주택자. 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하는 고용자도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셔서 등록요건이 있죠. 등록요건 할 때 등자 앞에다 말을 써봐. 등록사업자의 이렇게 써봐. 등록사업자의 이렇게 말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죠. 등록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등록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국장님한테 가려면 무엇 준비해야 할 거냐.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가지. 자본금 그 다음에 기술자 2번 3번 사무실 읽어보셔 가볍게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 되고, 오른쪽 넘어가셔서 가로 2번, 결격사유 있죠? 아까 세 가지 자본금, 뭐, 기술자, 사무실 준비해갖고 한다고 해서 다 내준 게 아니라, 가로 2번에 해당하면 내지 않는다 그랬죠? 읽어두시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555페이지. 555페이지 보면 넘어가고, 556페이지 넘어가고, 500쭉 넘어가셔서, 한참 나오면, 한참 나와요. 어디까지 가도 되냐면은, 570 5페이지 575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자, 사업 주체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된다. 그때는 무엇 받았냐? 사업계획 승인 받았는데 이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나옵니다. 박스 안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나오는데 거기 주택건설 사업은 단독택은 30호 다만 납은 한옥은 50호 이상. 역으로 해석하면 이 규모 미만이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관에서 이 규모 미만이 건축성 건축가 받아야 돼요. 알겠죠? 단독택은 30호 이상일 때, 단독택의 일종인 한옥은 50호 이상일 때, 공동택은 30세 이상일 때 이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저 한 장 넘어와서 나머지 보지 마시고 혼란스러우니까 가로 2번 대지 조성사 얼마 이상일 때 1만 이렇게 딱 크게 큰 것만 봐요. 단독택은 30호, 단독택 중 한옥 몇 호? 50호. 그 다음에
공동택은 30세 이상. 그리고 대지는 얼마? 1만. 자, 그거 딱 봤어요. 자, 한옥은 단독택인데 몇 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서 맞느냐? 50호. 찾나요? 자, 그거 한번 받으시고. 한옥이란 말 있죠, 나번에. 그리고 50호. 자, 그 정도 보시고 넘어오셔서 576페이지. 사업계획승권자. 사업계획승권자가 누구냐? 이 사업계획승권자가 누구냐? 가로 1번과 2번, 3번을 묶어버려, 그냥. 가로 1번, 2번, 3번. 그래, 그 주택건 사업, 대지 조성사업으로서 대지 면적이 10만 정도 이상이다. 그러면 특광특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이런 애들 약속 시도사 한다. 광역시장. 그리고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승인권이구나. 이렇게 되어있죠. 시도사, 대도시장. 그 다음에 2번, 10만 정도 미만이면 특광, 특, 특, 시장수가 승인권자구나, 이렇게. 그건 꼭 한번 읽어보시고, 가로 3번 중요표. 왜 가로 3번 중요한 거, 이제. 그래, 이제, 사업장이 어디가 됐든 국장한테 승인받을 게 있어, 국장. 그래, 국장한테 승인받을 게 뭐냐면은, 1번, 국가가 한국토지공사가 사업할 때. 사업장, 아까 했죠? 국가 한국토지공사가 사업할 때. 그거. 국국에 따다 보면, 한국 할 때 국. 국가할 때 국. 국국이니까 국장한테 간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국국이니까 국장한테 간다. 그리고 3번에 끝을 봐봐. 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 그다 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도 국장한테 가구나. 3번도 두째 줄. 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사발 때도 국장한테 간다. 이렇게 흐름만 봐두셔. 일단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도 됩니다. 넘어가지 말고, 제일 밑에, 제일 밑에 가로 2번. 아까 말씀드린 거 체크하고 넘어가겠어. 가로 보면 바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주택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인 주택단위를 공급을 분할해 주택을 건설 공급되는 거 600세대 이상. 그것만 딱 봐주시오. 아까 했습니다만은.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셔서 바로 공구의 구분기준 찾았나요? 공구 구분기준. 박스 위에 공구. 아까 했던 거에 10, 20은 몇 미터 이상 뛰어든가? 6미터 이상 뛰고, 2번, 공급할 세대는 몇 세대 이상 집어넣는가? 300세대 이상. 박스 속에, 박스 속에. 아까 했던 거 그냥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통과하고 넘어가셔.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581페이지 나올 거예요. 581페이지 2번. 2번. 찾았나요? 2번 보면 60일 체크. 아까 했으니까. 60일 수치. 며칠이면 승여부가 결정나는가? 60일 이 수치 꼭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그 하나 보시고 승인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6번 승인 내리면 공사 착수한데 1번 중요표 사업계획서를 받은 사업주는 승인 받은 계획대로 사업을 해야 하고 다음 안에 다음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다. 아까 기가 말씀드렸죠. 1번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았다면 몇 년에 들어간가? 5년. 2번 공개별로 분할 사업 계획서 받았다면 최초 공고는 5년, 두 번째 공고는 2년 꼭 받으세요. 오른쪽 넘어가셔. 가로 2번 이 착수할 때는 신고합니다. 착수할 때는 신고합니다. 신고한다. 그래서 언제 들어간지 다 알고 있어요. 관청에서. 자 오른쪽 넘어가 2번. 2번면 착수기간 연장. 아까 했어. 사업계획승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서 그 사유가 없어진 앞에 몇 년을 보면서 마지막에 공사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다? 1년을 보면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만 딱 찾아서 체크해. 다른 거 보지 말고. 혼란스러우니까. 넘어가시고 넘어가면은 585쪽이 있을 거예요. 585쪽. 사업계획승인 취소. 585조 사업계획승인 7번 아까 했던 겁니다. 취소 사유에서 사업계획승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승을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말 중에 임의적이다 이게 임의적이다. 할 수 있다. 그래 어떤 경우냐? 아까 1번 사업주가 사업계획승만 5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든가. 그리고 공급별로 사업 경우 최초 공고의 공개 경우는 아까요 봐봐요. 아까요 109, 209 나눠서 사업하겠다. 109, 209 나눠서 사업하겠다. 그때는 109는 몇 년에 들어갑니까? 아까
5년. 승인고시 떨어지면 5년 들어간다고 했죠? 1공고로 몇 년 들어간다고 했어요? 2년이. 근데 2년에 1공고 착공시험부터 2년에 안 들어갔다 해서 승인을 취소하지 못한다. 근데 1공고는 5년에 들어가라. 또 아까 전체로 사업계획서 받았던 5년에 들어가라 했어요. 이 기간 내 정당한 사업 시에 들어가려면 취소할 수 있어. 승인을. 하이한다. 그럼 들고 할 수 있어. 임의적에. 다만 정당한 사업이 있으면 몇 년 이내에 벌써 착수가 연장받을 수 있냐? 1년. 이렇게. 근데 여기는 여긴 착수 연장을 못해. 이 공고는 착수 연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떨 때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냐면은 2번 사업 주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지를 경매가 실시돼서 공매가 실시돼서 소유권 상실했어. 그랬더라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구나. 그리고 사업체 부도파손 공사료 부과할 때도 사업계획서를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2번과 3번의 경우는요. 바로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설령 그 2번 3번에 해당하더라도 바로 사업계획서를 취소하지는 못합니다. 그 위에 보면 있어요. 2, 3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된다. 그 말은 승인을 취소 못한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고 쭉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587조 봐봐요. 587조 보면 감리란 말 찾았나요? 감리에서 1번 흐름만 딱 제가 읽거나 그거 찾아봐요. 감리자 지정 거기다 줄까 봐. 감리자 지정 밑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이렇게 감리자는 누가 정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권자 정한다고 그랬지 아까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이렇게 감리를 지면서 보내요. 그런데 외해가 있다고 그랬죠. 자, 2번자 중에 2번 때문에 보는데 감리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있죠. 중요표. 사업 주체가 누굴 때는 감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그랬나요? 국가, 그래 국지공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그 정도 하고 건축법에 따라 공사 감리를 하는 도시형사 할 때 이미 건축법에 따라 공사 감리가 지정돼서 감리를 하고 있는 도시형사 할 때도 바로 공사 감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그까지 딱 중요해. 자, 그때 시험에서는 지정한다 이렇게 나왔거든. 틀려요. 그것만 딱 주의하면 되고 다음은 볼 필요 없어. 쭉 넘어가도 돼.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590페이지 590페이지에 사용검사는 중요표. 사용검사 아주 중요하다. 590페이지 사용검사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592조까지가 돼요. 593조까지 여러분은 파벌 해야 돼. 거기서 함전 필수 많게는 투문이 나오네. 590 591 592 593까지 하나도 버릴 거 없어요. 샅샅이 파버려. 팔 것도 없어요. 아까 다 했으니까. 자,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590페이지 보면은 590페이지 590 사용검사 신청 찾았나요? 자, 590페이지 보면 사용검사권자 먼저 체크해. 사용검사권자에 따라 줄 것이고 셋째 주 건너뛰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 국가가 한국토지공사 삽체는 국토교통부장 아까 했죠. 그래 사용검사권 여기 보세요. 이 사용검사권자는 이네들이에요. 아까 사업장을 가라고 하는 이네들이 사용검사권자인데 여기 봐봐요. 이네들 나올 때마다 뭐 다섯 명 다 쓰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군수, 자치구청 다 쓰려면 번거로우니까 약속하고 있어요. 주택법에서만. 이 다섯 명을 약자로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이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약자로 그렇게 알았어요.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다섯 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국가가 한국토지공사 국국에 나오죠. 그때는 국자한테 사용검사 받는다. 가로 안에 그거. 특히 가로 안에 중에 가로 안에 국가하고 한국토지공사가 사업 주체했다면 누구한테 검사 받는가? 국자.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1번에 첫 머리 사업 주체는 그것 다 줄 거야. 누가 이 사용검사를 신청 받느냐? 사업 주체. 공사해서 끝냈던 사업 주체. 이자가 언제 신청해서 받았냐? 완료될 때 완료. 완료했다 다음 주 완료. 주택건 사업 대종 사업을 완료한 때 완료. 완료한 때 검사를 신청합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2번. 근데 이해가 있다. 신청자 이해가 있다. 아까 했죠. 1번. 사업주가 부도 나버렸어. 부도 파산 나버렸어. 동그라미 보면 사업주가 파산 나가지고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는 시공 보증자가 잔용공사 시공하고 사용공사 받아 한다.
시공 보증자가 없거나 시공 보증자 파산으로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입주 예정자 과반수 통해서 구성된 입주 예정자 대표가 시공을 선정해서 전용서 끝나고 받아가거나 이렇게 흐름만 받으세요. 그것만 보시고 그다음 이제 저 가로 2번에 동안 1번 사업체가 만약 공사 다 끝났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금사라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놀고 있어. 그러면 누가 또 받아가도 할 말 없냐? 시공 보증자, 시공자, 입주 예정자가 사용금사를 받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그 정도 딱 받으시고 넘어가요. 넘어가셔서 바로 592페이지 2번 15일 꼭 기억하시고 엄청 중요해. 그래 사용검사 신청단 며칠이면 답 나가냐? 15일이면 바로 답 난다. 사용검사는 그 신청부터 15일 내에 한다. 아주 중요해 숫자. 3번의 1번 사업체 입주 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으러 가면 주택 D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외도 있다. 어떨 때냐? 사용검사권자한테 임시 사용승 받았다면 정식으로 사용검사 안 받고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데 그러면 임시 사용 큰 4번을 건너뗐어. 임시 사용 승인 해가지고 1번 임시 사용 승인을 얻고자 한 자는 그 주택건사부 경우 건축물을 동별로 줄 거. 건축물은 동별로 대지조성사업은 구획별로 바로 공사 관련될 때 임시 사용을 신청한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마지막 줄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택이다. 중요해.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택이면 세대별로 중요해.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그래 공동택은 문별로 공사 관리되면 임시 사용을 받아갈 수 있냐? 세대별로 아주 중요해. 없다 그럼 틀리겠어.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고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6번 6번 보면 이 사용검사 매도 중간에 있죠. 찾나요? 이 파트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사용검사까지 싹 받고 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여기 천세대 분양받은 사람들 와서 살고 있는데 아니, 느닷없이 여기 자기 땅이라고 해서 이 소유권이 잘못 넘어갔습니다. 내 건데 내가 진정 권리자인데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본데 소유권 보호등기 쳐놨다 이전기 쳐놨다 등기부에 저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에 내가 소유자다라고 돼 있다 합시다. 갑글 안에 그 등기된 것은 법적으로 공신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거 절대적으로 인정됩니까? 번복될 수 있습니까? 번복될 수 있죠. 공신 없어요. 추정력만 있는 거 등기는.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아, 진정한 권리가 나타나 야 여기 단지에 있는 땅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요 이 땅류 내 거야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래요. 이 단지에 있는 땅 내 거다. 소송했어. 제기해가지고 이거 이쪽 넘어왔던 거 지금 이게 단지 내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 공유 지분이 돼 있는데 이게 이거 내 거야 해서 이거요. 너네들한테 넘어왔던 소유권 이전기는 무효다 해서 말소 등기를 말소 등기 소송을 해서 우리 넘어왔던 거 말소 등기 해주세요. 그래서 넘겨받았어. 그래서 실소유자 등장해버렸어. 실소유자. 실소유자가 등장하면 자기 와서 권리 행사한답시고 여기다 시멘트 좀 몇 푸대 사가지고 딱 이렇게 도로 있는데 도로가 있는데 몇 푸대 사가지고 높게 세워놔버려. 그러면 입주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덜커덩 덜커덩 하면 신경 쓰이겠어 안 쓰이겠어? 엄청 쓰일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그래 속 터져버릴 거란 말이에요. 어? 자기 땅이라고 해서 와서 자꾸 와서 권리 행사한답시고 이따 폭 뭐냐 포장을 좀 높게 해놨단 말이야. 그런 단지가 몇 간데 속출했거든. 그래서 이게 신설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그 땅이 전체 면적 대비 5% 미만이면 이 사람 거 팔고 나가서 내 쫓아버리자. 이런 규정을 신설한 거야. 이게 사용검사를 매도 청구예요. 매도 청구. 이 사람 쫓아버리자. 돈 받고 팔고 나가라. 이렇게 법적 절차 쫓아버리자 해서 두고 있는 것을 사용검사 매도 청구라고 그래요. 이 실소유자의 땅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를 허용하느냐? 5% 미만. 그게 핵심이에요. 찾아봐요. 눈이 빨라야 돼. 그 저 밑에 보면 있어요. 쓸 것도 없어. 다 있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찾아가지고 체크하는 것이 여러분 능력이라고요. 몇 퍼센트 미만일 때요? 그게 어마어마 중요해.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는 해당 토지 면적이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 미만일 때만 허용되냐? 5% 미만. 이 수치가 어마어마 중요해. 거기 1번 볼까요? 1번부터 이제 그럼.
이 주택의 소유자들, 이 단지 안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됐든 복리 소유자가 됐든 주택단지 전체 토지에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등기 말소 소송을 누가 제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소유자로서 등극해버렸는데 승소해가지고 그래 말소 소송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해 이렇게 사용검사 받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사용검사 이후에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 이자를 벌하자 약조로 실소유하자 실소유자라자 소유권 이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해가지고 지가 땅 찾아갔어. 그 소유자에게는 야 그 땅 팔고 나가 라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때 그 사람이 뭐 100억 달라고 하면 100억 다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시가대로 그 말 중에 뭐대로? 시가대로 그 말 중에 시가대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 있어 없어요? 엄청 중요하다. 1번에 있잖아. 1번. 1번에 시가를 기준해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매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자가 속한 그자에게 그자가 가지게 되는 땅 면적이 몇 퍼센트 미만일 때만 허용되는 거? 5%, 3번. 그게 중요해요. 이때 소송을 법원에다 제기한대요. 매도 청구 소송. 매도 청구 소송할 때 그 소유자가 1,000명이라면 그 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소유자가 1,000명이라면 1,000명이 일일이서 싸울 필요 없어. 대표자 하나 뽑아줘. 대표자가 싸우면 돼요. 그때 대표성을 인정받으려면 얼마의 동의를 받은 자야 되는가? 4분의 3. 주택 소유자 전체가 바로 1,000명이면 1,000명 중 얼마의 동의를 받은 자가 대표성을 인정받느냐? 바로 1,000명 중 4분의 3이면 750명 정도 되겠네. 자, 그래야 법원에서도 그 자를 대표로 인정해서 소송을 진행해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 이때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 회복하면 몇 년에 실소유자가 송달되어야 하냐? 2년. 그리고 만약 이때 주택의 소유자의 매도 청구 소송해가지고 바로 비용, 변호사님 돈 엄청 들었단 말이에요. 그 돈의 전부를 누구한테 구상할 수 있어. 이걸 분양하고 팔고 나갔던 사업체에 내놔라라고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서 보시면 어디가 나오냐. 한참 나와 되겠네요. 넘어가면은 이제 저 599페이지 주택 공급 파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을 공급합니다. 599페이지 공급할 때 바로 공급 받아갈 사람을 입주자라는데요. 입주자를 모집해. 입주자를 모집할 때 박스 안에 봐봐. 박스 안에 1번. 1번. 박스 안에 1번은 좀 잘 읽어두셔. 박스 안에 1번.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돼. 알겠나요?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이제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그래. 여기 입주자 모집하려고 한다. 이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 공간을 만들어서 시장군수 구청장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돼. 근데 이 단지 안에 상가 건물이 있거든. 상가 건물. 이걸 클린 사스라고 그래. 상가 건물 주인을 모집한다. 아니면 유치원 건물 주인양을 모집한다. 이걸 복리시설을 소유하라고 그래. 복리시설. 뭐라 한다고요? 복리시설이 클린 사스는 상가 건물. 상가 주인을 모집하려고 한다. 그리고 유치원 건물 주인을 모집하려고 한다. 이걸 뭐라 한다고? 복리시설이라고 복리시설이. 복리시설을 입주자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된다. 이거 아셔야 해. 이해 돼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금으로서. 다시 한번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 뭐 받고? 승인 받고. 복리시설 입주자를 모집할 때 뭐 한다? 신고한다. 차이죠? 이해 돼요? 누구한테 갖다 승인 받고 누구한테 갖다 신고한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아까 이 법에서 시장군수 구청장 이것의 약자라고 그랬잖아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을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사업장이 제주도다 그러면 누구한테 승인 받고 누구한테 신고하는가? 제주 특별자치도사. 세종시면 특별자치장. 여기면 누구한테 할까? 구청장. 이해 돼요? 서울특별시도 구청장. 응? 그리고 팔도는 시장군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봐. 모든 자가 다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 받느냐? 모두 다 복리서 입주자 모집할 때 신고하느냐? 아니에요. 여기 봐봐요. 여기요. 국가, 지방사회자치, 한국통사, 지방사. 얘네들은 입주자 모집할 때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승인 받는 것도 아니다. 알았어요. 그걸 공공사업자라고 그래요. 공공사업자. 뭐라 한다고? 공공사업자. 그걸 써놨어. 별 상고표 봐봐. 1번 보면 사업 주체 중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외된다 보인가요?
그때 공공주택사업자 밑에 다 써놨네. 공공주택사업자라는 것은 국가, 지자체, 주공, 직공, 그리고 이 공적 주체가 공동 단독으로 총 지분 50%를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 이것도 공적 주체가 되는데, 얘네들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요, 거기다 써, 이 공공주택사업자는 승인도 신고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써놔요. 승인도 신고도 할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해, 이제. 누구는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도 신고도 할 필요 없다고?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써놨죠, 밑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그게 중요하니까 공공주택사업자들은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중요해 놓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셔서 한참 넘으면 어디 가느냐, 이제.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쭉쭉쭉 넘어가면은 쭉 넘어가고 쭉 넘어가면은 한참 넘어가요. 이런 거 쭉쭉 넘어가도 넘어가 넘어가면 어디 가느냐. 이 분양된 거 있잖아요. 분양된 거 전매 제한을 받는데 전매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매 제한 기간 중에도 전매가 허용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613페이지 나옵니다. 613페이지 보면 하단부 나오죠. 가로 3번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전매가 허용되는 게 있어. 바로 이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 사정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므로써 다음에 7가지에 해당하면 사업체 동의 받고 전매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팔고 나가도 돼요. 어떤 거냐. 넘어가서 보면 614페이지 1번부터 7번까지는 자주 읽어두셔야 돼. 이게 함적감이니까. 전매 허용 사유 이렇게 써놔요. 박스에다가 박스에다 전매 허용 사유 공부하고 이렇게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다. 그래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더라도 이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 주체한테 동의 받고 팔고 나갈 수가 있어요. 1번 세대원이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 발생해서 질병 치료 치약 결혼 때문에 세대원 전원했다 줄 거예요. 엄마 아빠 딸 아들이 같은 세원이라면 전원이 가야 돼. 전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도 시군으로 이사를 가겠다. 이런 사유를 소명하면 예컨대 지금 전매 제한을 받는 주택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지금 못 팔아먹게 되어 있는 건데 그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아버지가 저 서울에 살고 계셨는데 제주로 인사 발령이 떨어졌어. 그래서 가족들이 다 제주로 이사가야 된다. 그때는 그 사유 소명에서 바로 사업체한테 돈이 받고 팔고 나가도 된대. 그때 다른 특별자치시 특별자도 광역시 시군으로 이사간다 해야 되죠. 근데 수도권으로 이사가겠다 그러면 그때는 안 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이사가겠습니다 그러면 1번의 사유로는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끝들이 말. 의도로 이전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어떻게 된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들이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2번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가겠다. 엄마 아빠 딸이 지금 같은 세대로 구성됐는데 할아버지가 지금 아버님이 혼자 살고 아파트가 있었는데 갑자기 전매 제한 기간 중에 돌아가셔서 상속이 됐어. 그래서 아들이 며느리하고 자기 각시하고 아들 딸 데리고 고로 이사를 간다. 전원이 이사를 갈 때는 가능해요. 일부만 가면 안 되고 상속받은 주택으로 전원이 이사가겠다 그러면 바로 전매가 허용됩니다. 일부만 가면 안 된다. 전원 동그라미 치고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민 간다. 그 말에 해외 이주 간다. 그 말에. 아예 이사가 버린다. 해외로. 이민 간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 몇 년 이상 체류할 때도 허용되는가? 2년 이상. 이 수치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이혼을 하게 됐다. 그때 배우자한테 그걸 넘겨줄 때는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저 7번 알아볼까? 7번. 입주로 승인된 지 또는 주택 일부를 누구한테 증여할 때도 가능한가? 배우자. 일부 증여는 배우자한테 가능해요. 이 정도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통과하고 한참 넘어가면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 저 뒤에 하나 618페이지 주택 공급서 교란 금지가 중요합니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의 금지죠. 여기서는 꼭 시험에 한 문제 나오니까 그 내용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바로 620페이지 가로 5번 처벌까지가 한 묶음이 그까지 딱 크게 묶어버려요. 거기까지 한 묶음입니다. 처벌까지.
그리고 여기서는 꼭 함지 나오거든.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케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란의 금지를 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주택법에 따라 이렇게 건설되어진 주택을 공급받고 싶다. 공급받고 싶다.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이 주택 공급받고자 할 때는 박스 안에 있는 서류, 박스 안에 있는 증서주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분양받기 쉽지 않아요. 박스 안에 있는 증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박스 안에 중에 1번 바로 조합과 관해서 지역, 직장, 주택조합을 분양받고 싶다 그러면 조합의 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주택상환 사채를 사놓고 있다든가 입주와 저축소에 가입해갖고 있다든가 기업, 시장으로서 구청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예정 측면에서 철거 확인서 가지고 있다든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하여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증서를 무자격자에게 돈 주고 팔아버렸다. 이걸 매매라고 그래. 그래서 명의 줘버렸다. 공짜로 줘버렸다. 이걸 증여라고 그래. 그러면 주택 공급서를 교란케 우리가 했다 보는 거예요. 돈 주고 팔았다 매매, 공짜로 줘버렸다 증여, 이런 것들을 매매 증여 그래요. 매매 증여 이랬을 때는 또 알선했다 중간에 또 알선하게 한 강구 행했다 이런 것들은 다 주택 공급서를 교란케 행위라고 해서 바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증서 지를 가지고 있었던 자가 죽었어. 그래서 아들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상속받았어. 그건 주택공급서를 교란케 할 우리가 없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또 그 이 증서지를 가지고 있는 자 분양시장에서 그 분양 대금을 다 낼 수 없기에 저당 잡혀가지고 금융에 돈을 빌렸어. 저당까지는 가능해. 상속과 저당은 허용되는데 바로 매매, 증여, 알선, 강구는 금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거기 보시면 박스 위에 보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증서지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박스 안에 있는 증서지를 양도 넘겨준다, 양수 받는다. 그때 돈 받고 하면 매매, 돈 받고 하지 않으면 바로 증여 줄 거요. 매매 증여 줄 것이고 금지, 상속 저당 줄 것이고 허용. 이게 중요해. 무엇과 무엇을 허용하는가? 상속과 저당은 허용 써버려. 공부하죠. 상속 저당 줄 것이 허용. 매매 증여 금지 써놓고 그 다음에 알선 그 말 있나요? 알선 줄 것이 금지. 그리고 밑에 광고 미칠 것이 금지. 왜? 하여선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금지라고 그래. 네가 이런 금지한다. 뭐뭐 금지인가? 매매 증여 알선, 광고, 금지. 무엇과 무엇을 허용되는가? 상속, 저당. 이게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자, 오른쪽도 봅니다. 2번. 위반혁. 하지 말라 했는데 매매, 증여, 알선, 광고 행위했어. 그러면 위반자가 되어있죠. 그때 위반혁에서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사업체는 그 증서지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에 대해 그 주택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화하거나 지위는 무효화해버리고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사업 주체가 받았던 돈을 지급해버립니다. 위법자에게. 그러면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건지에서 바로 환매가 가능하고 3번 퇴거도 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업주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탁을 해보는 텐데 공탁한 경우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해서 퇴거를 명할 수 있다는 거. 내 쫓아볼 수도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10년에 번호해서 입안자에 대하여 주택에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 넘어서 형사고라면 3년 3천이라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입안의 주치가 강구될 수 있습니다. 622페이지. 622페이지 보면 주택 상환 사채 나올 거예요. 주택 상환 사채는 함자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주택 상환 사채는 이걸 팔았던 자가 사채를 사간 자에게 3년에 주택을 건설해서 갚아주겠다는 사채가 주택 상환 사채입니다. 이건 회사채, 회사에서 발행하는데 이건 발행할 수 있는 자가 두 명밖에 없어. 공적 회사인 한국토지공사하고 민간 회사인 등록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1번
발행자 나 있죠? 한국토지공사고 등록사업자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누구는 민간업자라고 했어요? 등록사업자 민간업자라고 했죠. 민간업자는요 아무나 발행할 수 없어. 바로 그 박스 속에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돼.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되고요. 최근 3년 연평균 주택건설주 300세대 이상 돼야 돼. 300호 이상이 돼요. 그리고 박스에 보증을 꼭 받아야 돼. 자기가 부도 날 때 대비해서 보증을 금융기라든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을 받았을 때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토지통상 보증받지 않고 발행합니다. 동그라미 2번.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계획서 작성해서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발행이 허용됩니다. 가로 2번.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주권으로만 발행합니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오른쪽도 모셔서 상환기간이 중요해요. 이걸 발행해서 팔아먹던 한국토지공사 등록사업자는 사갔던 자에게 몇 년에 주택을 건설 갚아주냐? 3년 이내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5번 봐봐요.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됐다. 이걸 여러분한테 등록사업자가 발행하고 등록을 말소당해서 법을 위반해가지고 그랬다 하래도 이미 발행했던 사채는 그 말소율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채는 그대로 유효해서 끝까지 이 업자가 책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서 보면 625페이지 입주와 저축이 있을 거예요. 입주와 저축이 뭐냐,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일부를 저축해 할 수 있다. 이걸 입주와 저축이라 합니다. 입주와 저축이란 국민택과 민영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 청약 조합 저축을 말한다. 이 정도만 보셔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런 입주와 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줄. 마지막 줄. 넘어가시고 동그란 1번만 하나 봤어요. 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자격 제한 없다. 이 정도만.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면은 한참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넘어가면 6편 농지법이 나올 겁니다. 농지법이 나오는데 잠시 쉬었다가 640페이지 좀만 몇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쉬었다.